네, 이 작품은 현대적이면서 장식 디자인으로 좀 트렌드한 분위기를 연출해 보았습니다. 만드는 과정은 일반적인 화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철망과 종이를 이용해서 화기를 만들었습니다. 여기 있는 베이스가 종이를 한 10cm 정도 잘라서 철망에다 다 꽂은 것입니다. 그리고 이 구조물이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꽃의 분량은 많게 하지 않고 적게 하면서 그 안에는 꽃과 식물의 움직임을 좀 표현해 주었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는 좀 정지된 느낌의 흰색의 톤의 그 화기와 그리고 움직이는 식물에 대한 것을 배치시키면서 해보았습니다.